갑갑하니 하루하루가 내게는 prison break. 갑갑하니 세상아 just give me a break. 그래 생일 축하 케이크 같은 재밌는 게이담은 그건 바로 뮤직 공복에 먹는 나 백스테이. Yeah, it's so good. 주님은 내 마이크에만 축복을 내리셨군. 이제 내 랩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래서 차붐이 최고구나. 누나 오빠 너나 할 거 없이 빠져드는구나. 모두 손을 들어 내 이름을 외쳐대. Cause I'm the best. Can't be better than music. Can't be better than music. Can't be better than music. No more flying blood, just fly and fly. Can't be better than music. Can't be better than music. Can't be better than music. Music makes me, I can touch the sky. Call this monkey. When it's time to get it popped on, what you gotta get? This style of mine is well defined like Webster's. Now hit me with the hook.안녕하세요. 힙합 음악 하고 있는 차붐이라고 합니다. 차붐? Is he the Chaboom that is greatly respected for his accomplishments in the Bundesliga team? You know what it is, man. Of course not. Then why did he name himself Chaboom? 제가 축구부였었는데 초등학교 때 홍씨면 홍명보, 차씨면 뭐 차붐 뭐 그런 느낌이어서 차붐이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거와 성인이 되면서 생각하는 거나 좀 바뀌어가는 게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왔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축구를 하는 게 되게 멋있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밌었고 그 이후부터는 음악이 더 재밌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Chaboom turned the stories of modern-day youth into a realistic drama through his first full-length studio album, Original, released last year. This talented rapper combined his trademark rough and unfiltered lyrics with a typical Korean flow, carrying on the spirit of Korean hip-hop. 형들 공연하는 거 멋있어서 따라다니고 구경하다가 같이 그때 이제 45RPM 대전 아폴로에서 공연할 때 그때 게스트 같은 걸로도 서보고 그러면서 그때 첫 공연이었었고요. 처음에 제 작업물이 나온 게 이제 제이락키는 차붐이라고 제가 믹스테이프 처음 냈었던 그거랑 빅스몰이라는 래퍼의 앨범을 제가 총 프로듀서를 하면서 이제 신안에 들었는데 그게 아마 2007년도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는 있었나요? 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가사를 미화시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빼고 가자라는 게 사실 되게 강했어요. 멋없어도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하자. 그전에는 사실 조금 멋을 부렸었거든요. 그런 모든 걸 그냥 버리고 나서 내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진실은 통하는 건지 랄까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이거를 신선하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 자신도 조금 놀라운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세대들은 되게 멋있었잖아요. 무슨 386세대, 486세대, 심지어 뭐 X세대, Y세대도 있었고 되게 그 세대를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그냥 돈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88만원에서 88만원 세대인 건데 되게 좀 서글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멋없잖아요. 뭔가 이 나이 때 즐겨야 될 거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압박이나 부담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망은 소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압박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못하면 인정받질 못하니까.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좀 저희가 술 많이 먹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가 좀 술을 많이 먹는 사회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굳이 꼭 토할 정도로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토를 해야 아 어제는 술을 좀 만족스럽게 먹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뭐를 받아들이고 나야 이게 만족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장 주되게 바라보는 세상이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그려내려면 저녁 9시부터 이제 아침 9시까지 이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좀 담아보자라는 컨셉이었습니다.